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괜찮은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인텔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인텔이라는 뭐지? 식당이 있는데 꽤 유명한 식당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워낙 맛집이라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하던데 진하게 우려낸 사골 육수 맛이 아주 일품이죠. 얼마 전에는 이게 겨울이라고 아주 뜨겁게 내놓은 9900K라는 사골 국물이 아주 인기였어요. 이번에 이 식당이 아예 분식점으로 업종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 기가바이트의 내부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유출을 근거로 AMD 라이젠 3000의 컴퓨텍스 2019 출시 관련한 정보를 알려드렸었습니다.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유출된 내용은 라이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텔은 9세대 커피레이커 리프레시 제품군에 KF라는 추가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품 라인에는 i9 9900KF, i7 9700KF, i5 9600KF, i3 9350KF가 포함됩니다. 뭐 이렇게 많어? 내부 프레젠테이션에서 유출된 한 장의 이 짤막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유출된 정보이기 때문에 자세한 세부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KF에서 K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배수락 해제를 뜻하는 것이고, F가 좀 특이점인데 이 부분이 추측되기로는 아마도 IGPU가 빠진 모델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내장 그래픽 칩이 없는 모델 라인을 출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인텔이 내장 IGPU를 비활성화한 CPU 라인을 출시하는 것이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만 좀 뜬금없는 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지만, 우선 IGPU가 없는 CPU의 경우는 뭐 8코어는 15%, 6코어의 경우는 25% 정도 실리콘 사이즈 축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웨이퍼당 칩셋 생산량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요소가 해당 CPU의 생산 단가를 낮춤으로써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IGPU가 빠졌다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가격 하락의 요소는 됩니다. 라이젠 3000이 어떻게 출시될지 아직 구체적인 정보는 나온 게 없습니다만, 현재 9세대 CPU 라인에서 KF 라인이 추가되고 필연적으로 KF 라인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된다면 라이젠 3000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도 어느 정도 깔려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